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과의사의 윤리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치과의사들이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치과의사 또는 뭐 일반적인 의사의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윤리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문제부터 출발을 하죠. 어떤 뭐 현실적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낙태의 문제가 있다. 뭐 배아 연구의 문제가 있다. 또는 뭐 의사의 직업 윤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부터 출발하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문제를 따라가다 보면 그 근원들이 보입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좀 추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일반적인 윤리 논의에서 그런 그 역사적 추적 과정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치과의사의 윤리라고 하는 제목이지만 그 윤리의 근원을 역사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그리고 그 흐름들을 좀 쫓아가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치과의사의 역사와 윤리입니다. 치과의사의 역사의 윤리. 그러니까 치과의사라고 하는 직업 그 자체에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맥락이 없는 윤리적인 논의는 저는 좀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오늘 학습 목표는요. 뭐, 다네 가지를 적어봤어요. 거창한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직업이라고 하는, 치과의사는 직업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는 직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거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직업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 진화해야 하거든요. 사회적 또는 문화적, 그런 환경에 의해서 또는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도 작용을 하고요. 진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대한민국의 치과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가 그런 것들은 역사적인 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의 문제, 윤리라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직업군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직업군이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쳤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윤리가 필요한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뭐 일반적으로 뭐 윤리를 얘기하면 대개 그 비난투의 어조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뭐 치과 의사 또는 의사들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인술인데 뭐저 상술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선험적인 가치를 상정을 하고 거기에 현실을 적용을 해서 비난을 하는데 그 선험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근거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맥락에서 봐야 된다. 선험적인 가치라는 거는 없는 거라고 봐요, 저는. 물론 이것도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그 치과 의사의 윤리라고 할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과잉 진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만 그 이건 말고도 많은 쟁점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얘기를 짧게 짧게 살펴볼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러면 이런 윤리가 이래서 필요한데 그러면 이런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지금까지 논의는 대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렸었거든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치부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들이 모인 어떤 직업 집단, 치과의사라고 하는 직업 집단 또는 그 직업 집단이 존재하는 어떤 사회 구조, 문화 이런 것들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련 쪽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시각 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우리가 지금도 잠깐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윤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윤리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 윤리다 그러면 치과의사라는 본래 뭐 모름지기 치과의사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선험적인 원리를 내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은 그 윤리적 실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정체성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윤리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치과의사는 직업이 어떻게 형성됐고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해왔는가. 어떻게 사회 속에서 민중들과 어떻게 교류해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경험이 중요한 것이지, 소명 뭐 이런 것도 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라, 윤리적 실천에 있어서 별로 어떤 효능이 없다. 소명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윤리의 즉 실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윤리라는 것은 소명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명, 뭐 선천적인, 선험적인 소명. 또는 뭐 직업적인 소명, 콜링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래서 뭐 그렇게 여태까지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선험적 원리를 갖고 윤리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윤리라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편이다라고 봐요, 저는. 문제 해결의 방편이다. 윤리는 소명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실천 양식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태까지 소명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윤리들이 만들어놓은 문제들이 또 오히려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거를 이해를 하려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문제를 생각하려면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뭐 시술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런 시술이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자라나왔는가? 또 치과사라는 직업은 또 어떤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회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하죠. 사회에 대한 이해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줄 몰라요. 좀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고 자기 일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문화, 우리 전체 문화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문화는 그냥 점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 문화,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실들, 뭐 누가 과잉질의를 했다더라, 누가 무슨 뭐 비윤리적인 연구를 했다든가, 뭐 이런 구체적 사실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어떤 사회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시각 조정을 있어야 그다음에 제대로 된 윤리 논의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시각 조정 네 가지인데요. 직업보다는 경험, 그다음에 소명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다음에 뭐 의학 내적인 맥락도 중요하지만 사회 문화 역사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점으로 존재하는 사실보다는 어떤 흐름 속에서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구강병 관리 경험의 흐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건 뭐 그냥 짧게 짚고 넘어갑시다. 뭐 대개 이제 사람들이 뭐 치과의사 역사를 얘기하면 뭐 최초의 치과의사 누구냐 뭐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치과의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근대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불과 그한 1, 2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기원을 갖다가 몇천 년 전에서 찾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찾아보자고 한다면 치과 시술을 했던 사람의 뭐 원조는 있죠. 우리가 대개는 BC 3000년경에 이집트의 헤시레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뭐 단편적인 기록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치과적인 시술이 행해진 걸 보면 BC 650년경에 에트루리아 지방에 금으로 만든 보철물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거죠. BC 650년이면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거죠. 그때부터 치과 보철물이 있었다. 치과 시술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물론 BC 3000년경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탄생, 뭐, 또는 진화, 하는 과정 속에서, 구강 질병이라서 항상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뭐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만 AD 600년경이죠. 그러니까 7세기경에 남미의 온두라스 지방에서 발견돼 그때 만들어진 것으로 AD 6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있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겠죠. 근데 거기 뭐가 있는가 하면 임플란트가 시술이 돼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 임플란트는 뭘로 했는가? 조개 껍질을 깎아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근대로 올수록 현대에 가까울수록 뭐 과학이 발전하고 무슨 저 의료 시술도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고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만 또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런 시술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 유럽을 보면은 대개 떠돌이 치과 의사들이 이제 주로 일을 하죠. 이때 떠돌이 치과 의사들이라는 것은 뭐 어떤 뭐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떠돌아 다니면서 그 어깨너머로 배운 걸 갖고 이제 이도 뽑고 무슨 뭐 보철물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BC 3000년경에 또는 뭐 AD 600년경에 그런 아주 고급진 그런 시술하고는 또 관계가 굉장히 먼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에는 오히려 고대보다도 또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일본과 한국이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데요. 서로 이제 문물을 주고받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한반도에는 치과 시술의 흔적 또는 그런 유물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걸알수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역사학자들이 좀그 파헤쳐봐야 될 문제인데. 근데 또 일본에는 또 상당히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뭐목 저기 나무로 만든 의치도 있고 말이죠. 또뭐 치과 시술을 계속 했던 그런 그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없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좀 이유가 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본에는 12세기경부터 치아 전문가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뭐 단편적 기록밖에 없어요. 무슨 뭐 어떤 임금이 치통이 있어서 무슨 어디서 의뢰를 들여다가 뭐 벌레를 잡아냈다는 둥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뭐 예를 들어서 보철물 만들었다든지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서 이건 뭔지 왜 이런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아까 떠돌이 치과 의사들이 주로 시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유럽의 이제 의사들의 전통이라고 그러면 대개 내과와 외과가 구분되잖아요. 내과는 피지션이죠. 외과는 서전이죠. 근데 그 피지션은 책으로 공부한 사람들이고요. 서전들은 손으로 배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계층별의 차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과가 더 신분이 높다고 얘기해줬던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외과, 치과는 어디 속했느냐? 뭐, 그 외과에 속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과 속에 치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 전통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미국에서는 아주 일찍이 치과가 분리됩니다만 유럽에서는 이것이 20세기 와서야 명실상부한 분리 독립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외과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 가면은 치과에서 덴티스트라고 하는 말도 쓰지만 덴탈 서전이라는 말을 또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덴티스트가 서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말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과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외과에 속해 있으면서 조금씩 이제 그 분리 독립의 길을 가는데 그게 이제 첫 단추를 낀게 이제 1728년에 피에르 포샤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 교과서 책이죠. 뭐 로슈르겐 동티스테 뭐 플로로 그러고요. 영어로 옮기면 서전 덴티스트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서전 덴티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번역이 됐는데 번역이 된 치과의사라고 그냥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치과의사라고 하는 번역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치과의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그 근대적인 것이고 18세기경에 그 서전 덴티스트라고 할때 그런 사회적 맥락을 잡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1728년에 그 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치과가 이제 그 어떤 분리 독립의 길을 가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이 책은 피에르 포샤르 책은 주로 보철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죠.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존 헌터 이 사람은 역시 서전입니다. 그 피에르 포샤르도 원래 서전이죠. 서전이었지만 거기서 이제 그 치과를 전문으로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존 헌터라는 사람은 외과 의사 끝까지 외과 의사로 남았죠. 그리고 외과 치과뿐만 아니라 일반 외과에 대해서 많이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치과에 관련된 외과적 업적을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구강외과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동물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그 외과적 시술들도 개발하고 그러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쭉 흐름을 봤죠. 뭐 고대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유럽의 떠돌이 치과의사 물론 이제 아주 고급진 시술도 많이 있었죠. 그 중간중간에는. 하지만 이제 중세에는 떠돌이 치과의사가 굉장히 돌팔이들 그리고 이제 외과에 속한 치과의사 그리고 거기서 분리독립한 치과에서 이제 그두 개의 큰 흐름은 보철과 외과 이렇게 되겠죠. 구강외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정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나중에 많이 생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치과의사는 직업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치과의사는 직업은 치과사뿐만 아니라 내과 의사, 외과 의사들도 다 그렇습니다만 자율적인 직업 조직을 만들죠.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 길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수공업자들의 조합이 있었는데 의사들도 그런 비슷한 조합을 만들죠. 그래서 뭐 길드 같은 거, 뭐 컴퍼니라고 하기도 하고 길드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자기들 직업 조직 전문 직업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그 어떤 자율적인 통제를
합니다. 자율적인 통제를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말씀드린다면 식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제도였거든요. 치과자라는 직업 자체가. 그래서 많이 다르죠. 서양과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어쨌든 간에 외과의 한 분야로 속해 있었고, 그리고 자율적인 직업 조직으로 운영돼 있었고, 그러니까 국가의 면허라는 것이 없었고, 면허를 준다 하더라도 그 자율적인 조직에 의해서 주는 거였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여기서는 이제 아주 그 자유로운 시장 경제였으니까요. 치과라고 하는 것이 분류의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1840년대 치과대, 세계 최초의 치과대학이 생기죠, 볼티모어에. 그리고 이제 이거 실질적으로 분리 독립된 건 20세기 넘어와서죠. 20세기 넘어와서 1928년에 가이스 보고서, 가이스 리포트라는 게 나오면서 치과가 명실상부한 독립 직업 조직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13년에 일제가 일방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일방적으로 치과사라는 직업을 만들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치과사라는 직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법적으로 이제 그 근거를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몇 명들의 이제 치과의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뭐 거의 없던 것을 이제 서양에서는 치과 의사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직업으로 발돋움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식민지 지배 권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런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치과의사의 윤리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양은 어떤 자율적인 통제의 역사적 전통 또는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그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2000년 파업할 때는 뭐 의권 천부론, 아, 저 천부 의권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의사의 권리는 하늘이 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는 워딩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의 의료율적 실천에 있어서도 그런 역사적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향적 문화, 하향식 문화가 우리를 지배를 했어요. 유교 전통도 그렇죠. 그 다음에 식민지 권력에 의해서 주어진 의사라고 하는 직업도 그렇죠. 그래서 하향식 조직 문화가 지금도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 통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 좀,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것부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역사적으로 뭐, 오늘 짧은 시간 너무 많은 걸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치과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사실은 분리 독립된 게 어떤 역사적 필연이냐라고 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지 않다고 하는 대답을 할수 있는 근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 망했습니다만 구공산권회 같은 경우에는 치과가 명실상부하게 분리 독립되지 않았었어요. 의과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강화 모델, 스토마톨로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운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발달된 치과에서 분리 독립이라고 하는 체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죠, 지금은. 그리고 그거는 이미 이제 한 세기 전에도 이미 그렇게 이제 되어 온 것이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고, 그것은 이제 한국이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윤리 규범을 보게 되면 좀 여러 가지 기형적인 것이 보여요. 역사적 경험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제도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가 면허를 주죠. 뭐, 근데 서양의 뭐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가가, 물론 이제 국가 조직이긴 합니다만, 좀 자율적인 조직에 의해서 면허가 관리되고 있거든요. 되죠.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제너럴 덴탈 카운슬, GDC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이 치과 의료 관계단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은 교육부가 뭐뭐 뭐 의료 영역은 뭐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분리돼 있지 않아요. 그 조직이 학생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면허 관리까지 모든 걸 관장한단 말이죠. 근데 그 조직을 최고 의결 기구는 어떤 그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것인 전문가들이 그 위원회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그런 공익 요원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대중과의 소통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그 보건복지부 관료가 그걸 책임지고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주장하는 자율중개권을 달라라고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 측면에서. 그렇지만 거기도 역시 50보 100보다는 얘기입니다. 관료들이 전문성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직업 조직을 통제한다고 했을 때, 거기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그런 신뢰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는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씩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의사 조직은 이권 조직이죠. 그렇지 않다고 강변하겠지만, 그걸 믿는 국민이 몇안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이권 조직으로 변질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율적인 통제의 경험도 없고, 또 자율적으로 자기 직업에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던 회원들을 징계했던 그런 경험이 있나요? 우리는 없어요, 전혀. 그리고 징계권도 없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최종적인 결정은 정부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굉장히 기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여론 형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여론 형성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 모든 의사들이 어떤 자기 직업에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인식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윤리를 교육을 해서 무슨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가를 알아야, 그래야 윤리적인 성찰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역사적인 성찰이 결여된 윤리는 사상누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리를 또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의료윤리의 기원, 그다음에 근대적 의료윤리, 좀 다르죠, 고대랑. 그다음에 치과 의료의 윤리의 주요 쟁점들 보고, 그다음에 실천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펴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윤리 규범이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을 봅시다.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죠. 히포크라테스. 우리 채널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긴 중요한 게 뭐냐면, 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원리죠. 환자에게 누군지 해를 끼치지 말아라. 환자에게 유익한 일을 해라. 환자에게 해가 될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또한 가지 우리가 이제 전에도 몇번 얘기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서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술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실은 거기에 있긴 합니다만, 동시에 상술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업적 성격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윤리를 논하는 것은 그거는 사상누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히포크라테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도 보면 당나라 시대에 대의정성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는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거기는 굉장히 뭐랄까요, 인술적인 성격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아시아에서는 의술을 인술로 뭐 여겼다고 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양 거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시스템도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상업적 성격을 빼버린다면 그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7세기 당나라에 그랬고요.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이제 조선 초 세조가 의학론이란 책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서 8가지 의사 뭐 그렇게 쭉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단계별로, 그 윤리적 단계를 8가지 논한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 우리한테 내려온 거는 인술 이데올로기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어떻게, 거꾸로 인술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윤리를 망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나치게 어떤 그 이상적인 상태를 상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또 인술 이데올로기는 그 책임을 그 행위자 개인에게 떠맡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인술을 제대로 지킨 사람, 뭐 그래서 뭐 옛날에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사실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은 완전한 그 인술의 대가로 만들어 놓잖아요. 어떤 구체적 역사 근거도 자신은 없습니다만.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술을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체로 지나치게 높은 이상을 설정한 것도 잘못이지만, 또한 가지는 지나치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리라는 것은 말씀드릴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과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예를 떠나서 우리 직업 조직 전체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직업
의료소의 이제 치과의사를 얘기할 때 프로페셔널 얘기를 하거든요. 프로페셔널리즘 많이 얘기하거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그 의학 교육에서 프로페셔널리즘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되게 그 의료 윤리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이제 히포크라테 선서를 의료 윤리의 그 시조로 봅니다만 사실 그런 문서가 근대적인 문서가 나온 건 얼마 되지 않아요. 1807년입니다. 미국의 토마스 퍼시벌이라는 사람이 메디컬 에틱스라고 하는 책을 써요. 여기서부터 이제 의료윤리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이제 1847년에 미국 의사협회가 미국 의사협회 윤리선언 1847년이죠. 그리고 이제 치과의사협회는 1866년에 윤리규약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이게 대개 보면 의사의 역사와 치과의사 역사를 보면 대개 한 20년 가까이 지체가 됩니다. 20년 가까이의 차이를 두고 뭐 예를 들면 뭐저 플렉스너 보고서와 가이스 보고서의 차이도 그렇고요. 뭐 18년이죠, 그거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늦게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최초의 그 윤리 규약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상업적인 성격의 치과 의료가 일찍이 발달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역설적이게도 그런 상업적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윤리적인 논의도 일찍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것은 되게 스캔들을 먹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상업화된 것에 대한 그 개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윤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한 그 재미있는 역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런 의료윤리에 관련된 뭐 선언도 나오고 규약도 나오고 뭐 그러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건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나치 또는 일본 731 부대의 포악한 생체 실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윤리적인 규약들이 새롭게 나오게 되죠. 그 뉘른베르크 강령이 나오고 뭐 그다음에 60년대면 헬싱기 선언이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다시 재소환된 게 1948년 종전 직후입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원문을 이제 그 시대에 맞게 바꿔서 나온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선언하는 그런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치과에서 윤리라는 문서가 1971년에 나오고 2006년에 윤리 선언 헌장 지침이라고 하는 문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문서를 제대로 읽어본 치과의사가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 3분의 1이 뭡니까? 10분의 1도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회도 이런 문서를 뭐 홍보를 하거나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자, 그다음에 치과 의료 윤리의 주요 쟁점들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어요. 치과 의사학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여기는 보면은 주로 이제 상업적 성격과 관련된 게 많아요. 보통 일반 의료 윤리에서는 뭐 여러 가지 생명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치과 의료 윤리에서는 대개 상업적 성격 때문에 생기는 윤리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아말감 전쟁이라는 역사 사실이 있죠. 그래서 아말감 사용을 둘러싼 그 조직 저 치과에서 조직들 간의 알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상업적 성격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페니스 파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죠.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치과의 원조라고 볼수 있는 건데, 이 사례를 좀 열심히 연구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윌리엄 모턴이라고 이제 전신 마취를 발견한 치과의사죠. 이 사람은 또 특히 특허 관련한 분쟁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치과 재료 관련돼서 경화고무, 발코나이트와 관련된 특허 분쟁을 통해서 뭐 살인 사건까지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존 헌터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치아 이식 실험을 하죠. 동물에서. 근데 그 실험 이후에 이제 그 치아 매매가 굉장히 성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저 멀쩡한 이를 뽑아서 부자들의 탈락된 치아에 이식한 그런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죠. 이건 과학적으로도 문제였지만 인류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과 윤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과학과 윤리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뭐 대하줄기세포 논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세포의 문제, 최근에 뭐 인모사 사태 이런 것들이 윤리와 연구 관련된 윤리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치과에서는 이제 치아 매매 문제가 좀 컸고요. 그다음에 광고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정신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뭐저 치아 우식 실험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소 감염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는 잘못된 이론에 의해서.
이건 뭐 헨리 커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정신병의 원인을 국소 감염으로 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저 치과에서 많이 배우죠, 국소 감염설. 근데 그걸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해서 정신병 환자들에 오면 무조건 구강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뭐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치아 있으면 다 뽑아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건은 역사에서 별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어두운 역사는 가급적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과거의 식민 통치의 역사를 감추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의학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스캔들러스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역사학자들 일반적으로, 의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영광의 길을 탐색을 하지, 그런 어두운 길은 잘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건데, 사실은 이 헨리 커튼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만 뽑는 게 아니라 뭐 편도선도 잘라내고요, 장도 잘라내고요. 뭐 지금 관점에서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사실 끝나죠. 뭐 저기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징계도 받지 않고 끝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 따로 우리가 치과의사학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치과의료 윤리 실천 방식은요, 면허를 주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적 규약에 의한 관리. 이거는 이제 뭐 우리도 얘기했던 선언, 뭐 규정, 뭐 지침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면허는 원래 자율면허로 주고받던 것이었죠. 이제 자기들끼리 길드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세 유럽에서는 그런 자기 직업 조직이 이제 그 권위를 얻으려면 왕이 와서 한번 이렇게 딱 윤허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저 외과의사 협회 딱 있으면, 저 만들었으면 그뭐 이렇게 왕을 부릅니다. 엄청난 많은 돈을 주고, 그럼 와서 뭐다 그렇게 자기도 내려주고, 그러면 거기다 이제 앞에 자기 단체 앞에 로얄 일자를 붙이죠. 뭐 로얄 칼리지 오브 피지션스 이렇게 해서 왕립 어쩌고 해서, 그래서 그 왕의 이제 권위를 빌어서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 국가에 오면서 이제 국가가 면허를 주는 시스템을 가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게 같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서양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자율적인 면허 관리 기구를 두어서 반관 반민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국가가 관리도 하지만 또그 운영은 자율에 맡겨지는 뭐 그런 독립적 면허 관리 조직이 지금 대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주장은 뭐 독립적인 면허 관리 기구가 만들어진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뭐 지금 의사협회나 치과의사협회나 그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치과의료 윤리 규범인데, 이거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말씀드려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2006년도에 만들어진 건데요. 선언, 권장, 지침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 선언은 이제 우리가 그 무슨 모임 때 낭독하는 그런 것이고요. 치과에서 윤리 현장은 전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원칙 4개항, 그다음에 의무 1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은 그 10개 의무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는 뭐 구체적으로 뭐 징계의 내용,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앞으로의 그 윤리 관리 방식을 논할 때, 이 문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치과에서 윤리 문제인데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뼈저리게 느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